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날씨가 참 쌀쌀한 하루였지요. 벌써 한 주간이 거의 다 가고 목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참 명절 지나고도 한 주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싶을 만큼 참 2월달은 짧지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비대면으로 줌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졸업 시즌이 되어서 졸업을 하고 또 상급반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또 생활에 대한 걱정이 떠날 길이 없으실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다윗이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도망가기 전에 먼저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왕에게 인도하여 아버지 어머님을 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후에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었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2장 3절 4절인데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피난사리를 떠나야 됐던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 고생길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다윗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참 자녀가 고생하는 것은 차마 못 보겠다고 괴로워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는 새벽에 어머님이 새벽기도 오실 때 예배당 문 앞에서부터 멀찍인데도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는 모습이 마스크를 썼어도 보이게 돼요. 그 눈에 웃음을 가지고 저를 계속 바라보는 모습이 평생 짝사랑하신 그 모습, 자식이 이래도 그냥 좋아하시고 저래도 좋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불효자구나.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만큼 나는 부모님을 그만큼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저녁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부모님의 은혜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찬송가예요. 옛 어르신들은 군사부 일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나라에 대해서는 충성하고, 부모에 대해서는 효도하고, 스승에 대해서는 존경하면서 배워가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군사부 일체를 그렇게 강조한 거지요. 아마 삼강오륜에도 그와 같은 말씀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크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추운 일기에 건강하신지, 혹은 필요하신 건 뭐가 없으신지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여유 없이 그냥 지나다가, 혹은 부모에 대한 섭섭함만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후회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부모님은 평생 내 편이고요. 또 한없이 일방적인 사랑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사랑이 자꾸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부모님 사랑을 쉬 잊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저녁에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님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성경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따뜻한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자식은 사랑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아끼면서 낳아주신 부모님, 또 때로는 일방적인 사랑만 할줄 아시는 그 어머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급히 살면서 마음 다쳐서 부모님 생각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내 편이 되어서 사랑하시기만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저녁을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그러한 부모님이시라면 이 세상에 남아계시는 이웃 어르신들을 살아계신 부모님처럼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좋은 꿈꾸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